안녕하십니까, 선생님. 안녕하세요. 네, 제가 질문 하나, 주제 하나 드리겠습니다. 부모가 이혼하면 자녀들도 무조건 이혼하는 거냐? 아, 그건 아니지. 저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. 근데 지금 저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부모가 이혼하면은 뭐 그 자손도 이혼을 한다는데 그런 고정관념은 깼으면 좋겠고, 단 이제 말하자면은 부모하고 이제 이혼하는 사람들은 뭐 인동설에 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둘이가 사주가 안 맞아서 그런다든지 그 뭐 어쩔 수 없잖아요. 생활력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막 여자를 고생시킨 사람들이 있잖아. 그런 남자분들이 있으면, 아, 내가 살 수가 없겠다 해갖고서는, 이제 여자분들이 또, 이혼하는 거를 이제 원하고 그런단 말이에요.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, 이 부부가 이제 헤어지는 단계는 바로 이혼하는 사람은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근데 이제 살다가, 이 뭐, 여자나 남자나 다 똑같아, 부부는. 뭐 여자를 해서 뭐 그렇고 남자를 해서 자꾸 이거는 아니란 말이야. 근데 자손이 있기 때문에 그 2세들 때문에 웬만하면 참고 넘어가려고 하죠. 그러다가 이제 안 되고 안 되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결론은 이제 이혼으로 나오는데, 이제 이혼하는 확률도 그래요. 이 자제분들이 부모하고 이제 살면서 좋은 거를 많이 보고 그러면 괜찮은데, 나쁜 부모가 이제 허간 날 싸우고 막 이런 거 보고 자란 자손들이 있잖아. 그런 자손들은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젖어 들어가 버려. 부모들이 보고 배운 거라 그러잖아.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그 집 할아버지 때서부터 할머니가 맞고 살았는데 아버지가 절대 안 그런다더니 아버지한테 얻어맞고, 딸 역시 마찬가지다 이러잖아. 그것도 유전으로도 갈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대물림은 받지 말자 이제 그러는데, 사람마다 누구나 다 하게 달려 있는 거고, 또 자기가 이제 태어난 사람 그 시와 또 그 달하고 몇월 며칠 날 태어났나 이거하고 또 틀려요.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저 갇혀온 사람들, 엄마하고 이제 갇혀온 사람들은 이혼하는 확률은 좀 있지. 한 봐요 몇 프로랄까, 한 40%? 40-50%? 그런 거는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제가 이제 결혼을 엄마 사주 닮아서 이 딸도 1부 종사 못하고 2부 종사 못합니다. 이제 그렇게 점사가 나오잖아요.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풀으면 되는 것이고, 또 이제 그 대신에 늦게를 결혼을 시킨다든지 그 기간에 그거를 피해가는 거예요. 쉽게 얘기해서. 사람의 평생에 운이라는 게 세 번이 운이 있거든. 나쁜 운보다도 이제 좋은 운이 세 번이고 그러는데, 거기에 이제 내가 잘 맞춰서 그것만 피해가면은 이혼수도 피해갈 수가 있단 말이야. 근데 첫째나 둘째나 마찬가지야. 사람을 서로가 만날 적에 이 사람이 비전이 있고 내가 믿어도 된다는 확신이 있으면 결혼을 하는데, 그렇지 않고 그 순간만 보고 그냥 갑자기 불 붙었다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은 생각들을 많이 해야지 돼요. 왜? 액면만 보고 둘이 연애할 때와 이제 결혼해서는 또 틀리거든. 근데 그 사람 심성이 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, 신성이 또 난폭한 성격이 난폭한 사람이 있잖아. 그런 사람들은 이제 조상에서 이제 잘못 이제 됐기 때문에 그런 이제 풍파도 겪고 일어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다 조상의 업이라고 그러는데, 이 막 엄마가 이혼을 했다 그래서 막 딸이 똑같이 이혼하라는 거는 그런 거는 아니에요. 그거는 아니고 잘못 생각들 하고 계시는 건데, 내가 더 참고 인내력 감고 내가 먼저 베풀어서 그러면 세상에 처음부터 태어날 때서부터 악한 사람은 없거든요. 그리고 서로 상대방 상대성이에요. 내가 그만큼 진짜 수그리고 그 사람한테 뭔가를 잘 보이고 이러면 아무리 독한 사람이라도 자연적 마음이 착한 마음으로 돌아가기 마련이거든. 근데 자꾸 부딪히면서 더 부딪히다 보면은 더 극과 극이 돼버리잖아.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살이 꼈나 또 이것도 보고,
또요 궁합이 속궁합이 맞나, 겉궁합이 맞나, 이게 궁합이라는 게꼭 필요하다고 봐요. 필요하고, 이제 집에서 이제 생활, 이제 환경, 자라는 환경에 따라 또 틀리고 이러거든요. 근데 무조건 이혼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. 오죽하면 그 엄마들 이혼하겠어, 그죠? 대부분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 보면은 진짜 너무 갖다 뭐, 여, 둘이 부부는 좋은데 주변 때문에 또 여, 이혼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거든요. 근데 뭐든지 내가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뭐, 여, 내가 손해본다 생각하고 조금 더 다가가면은 누구 맘에다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내가 그만큼 베풀고 배려를 하고 하면은 그 덕이 나한테 오지 않을까. 인내성도 있지만, 그래요. 그래서 절대 유전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. 근데 이제 손님들이 오시면 너는 늦게 결혼을 해야 된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을 건데 그렇지, 그럼. 그 늦게라는 기준이 어느 정도인가요? 뭐, 어떤 사람은, 뭐, 여, 발자취를 하기 위해서 일찍 결혼한 사람이 있고, 또, 여, 걔 중에 어떤 사람은, 좀, 너는 그래도 30이 넘어서, 한 35, 여섯, 그때 여, 결혼해야, 그때서야 좋은 인연이 만나면서 풍파를 덜 겪는다. 그래요. 그러면은, 진짜 아닌 게 아니라, 그렇게 늦게 결혼한 사람들,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아. 근데 네가 만일에 일찍 결혼을 사주에 일찍 결혼하면 안 되는데 일찍 결혼하면은 그동안에 이제 여 고통도 있고 힘든 고비도 있는데 그 인내를 갖고 네가 참으면은 사는데 그렇지 않으면 못 산다 그래. 근데 보면은 잘 참고 견딘 사람들은 참잘 살아요. 그때 진짜 신랑하고 이혼하려고 그랬는데 요때 이거 잘 참고 넘어가라고 해서 그 넘어나니까는 지금 신랑이 너무너무 잘해요 이런 사람이 있고. 또뭐 삼재가 들은 사람들, 그 해에 무슨 살이 낀 사람들 다 틀리거든. 같이 잘 살다가도 뭔가 이상해 나쁜 기운이 나한테 치고 들어왔을 적에는 부부가 자꾸 말씨름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러거든. 그러니까 그것만 잘 넘어가고 그러면 자손들이 뭐를 배우겠어요? 저는 첫째 제가 이제 꼭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부간에 떨어져서 자지 말라 그래요. 눈이 멀으면 마음도 멀어지는 것이고, 지금은 워낙 이제 그냥 편하게 지내기 위해서 뭐 애들 데리고 자고, 뭐 신랑 방 따로, 뭐내방 따로 이러잖아요. 그러면은 아무리 한 지붕 밑에 살아도 정은 그렇게 가차이 가지지는 않아. 그래서 옛날 노인분들이 그러잖아. 부부가 싸움을 해도, 뭐한 이불 속에서 있어야 정이 두텁다. 그게 맞는 얘기야. 지금 이혼율들이 많잖아. 그 사람들 물어보면은 뭐 부부가 우리는 여지껏 결혼해서부터요 애들 따로 재우고요 우리는 부부가 그냥 한 이불 쓰고 자요 이런 사람들은 잘들 나가. 근데 뭐 코가 골아서 술 먹어서 뭐 해서 그냥 남자 냄새가 나서 자꾸 이제 떨어지다 보면은 어떻게 정이 갖춰질 수가 있어. 뭐, 우리 부부 언제 갔다 며칠 날 자야지 되겠다 하고서는 웃음의 소리지만 자야지 되겠다. 날 동그라미 그려놓고 자? 학궁에? 그거 아니잖아. 그게 아니란 말이야. 서로가 내가 서로를 원해서 또 저결도도 있지만 한 이불 속에서 손만 붙잡고 자도 정이 드는 거고 자다 보면은 싸움을 할 적에도 싸움을 하고 그래도 궁뎅이 돌리고 자등 돌리고 그러다가 잠결에 끌어안는 그 습관이 있으니까 본능적으로 끌어안아가 못 이긴 척하고서만 그냥 그게 부부싸움이 풀려지는 거야. 근데 한번 싸우면 네방내방 하다 보면은 밥 먹을 때도 너 따로 차려 먹고 나 따로 차려 먹고 하회 시간이 어디 있어? 점점 멀어지지? 그러다 보면 남보기는 좋아 보여도 빚 좋은 개살구가 바로 그거야. 남들은 집안에서 울타리에서 부부가 있으니까 다 좋아 보이죠. 그렇지 않단 말이야. 그런 분들 얼마나 괴롭겠어, 그죠? 그러니까 절대 여 부부가 떨어져서 생활하지 마시고요. 아무리 100세 인생이라 그래도 여러분 부부는 그래도 살을 대고 자야지 돼. 그래야 좋은 것도 보고 나쁜 것도 보고 이래가면서 그러면 자손들이 아 우리 엄마 아빠는 갖다 이렇게 한 여에 주무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부부가 다정해 보여요. 그러다 보면 그런 자손들이 결혼해서 우리 엄마, 우리 아빠는 이렇게 자고 있는데 우리도 이래야지 되겠다. 그 가정을 그렇게 꾸미는 거예요. 그러니까는 절대 따로 주무시지 마시고
보듬어 안아주시고 그러세요. 그래야 사랑이 넘치는 거지. 세상에 사랑 없이는 못 살아. 여러분, 제 말 잘 들으셨죠? 부부들 다들 화목했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요. 그럴수록 부부들이 더 단합이 돼서 애들하고 부부들하고 더 뭔가 좋은 저기를 보여주고 이러면 앞으로의 이제 삶에서 그게 좋은 날이 되지 않을까요? 여러분, 청학만신이었습니다. 여러분, 잘 보셨나요? 잘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부탁합니다.